이맵 이름이 뭐지? 이 맵이 저택. 저택? 오케이. 보통 이게 선착장. 선착장에서 하자. 선착장으로 하는 이유 있어? 보통 시작을 선착장에서 많이 하지. 와이? 여기야? 이 맵이. 이 맵이 보통 시작을 선착장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거기를 못 찍어가지고 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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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면 거기가 선착장이잖아. 어디야? 여기가 선착장이잖아. 여기서 시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가 바로 지하란 말이야. 여기 바로 지하란 말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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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지하 오면 여기 철판을 치는 데가 늦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늦으면 바로 여기서 애쉬가 올라가자마자 여기가 이렇게 싸버리면 바로 그냥 싹 그냥 깨버린다고. 오케이 싸버리면 여기서부터 교전이 시작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CCTV가 잠깐만 깨지마 내가 깨야 돼. 외곽에는 CCTV 첫 번째 깨 이거. 바로 올라오자마자 왼쪽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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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거 정말 꿀팁이면서 해설을 할 때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나가서 딱 나가면 저 앞에 보여. 저 바로 앞에 흰색 기둥. 바로 앞에 보이는 흰색 기둥에 보면 검은색 점이 있어. 아 그러네. 야 이 적중률 왜 이래? 너 하루종일 쏠래? 아니 보통 흰색 검은색 점 있으면 검은색 점보다 약간 아래 쏘는데. 아 오케이 한방. 상탄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타워가 그라즈 타워. 그라즈 타워. 오케이. 이게 그라즈 타워. 일단 여기 들어오면 2층에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고, 2층 로비를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터트려주면 바로 여기서 바로 쫄 수 있는 거지. 애기 방을. 아, 애기 방. 애기 방이 좋은 그 타워를 먼저 먹으면 좋은 이유가 폭탄전이나 점령전은 여기가 그거. 시작일 수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그죠? 여기가 여기가 주 위치일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맞아 거의 그러더라고. 2층이면 거의, 그라즈 타워가 짱이네. 거기가 괜찮지.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쳐져 있으면 구석에 한 모서리만 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올라가 딱 쳐다보고 이 올라가다 딱 하나만 이렇게 쏜다고. 그렇지. 오케이.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뭐 공격하는 입장에서 따로 팁 같은 거 있나? 보자 이 맵이 일단 맵 위치 같은 것 좀 많이 알려줘. 뭐 여기가 정문 여기가 중앙 현관 여기 로비 현관 현관이고 여기다 당구대방이고 여기 이제 거실으로 뜨는데 이름은 맞아 당구대가 불러 여기가 주방 여기가 식당 보통 인질전하면 여기 인질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겠다 위치가 딱 그러네. 아니면 여기 아령방. 아 맞아 아령 있는데 있지. 아령방 아령방에는 보통 점령전 할 때만 아령방에 아니 폭탄전 할 때만 이게 있지. 아 저택은 오케이. 그리고 인질전하면 또 인질 여기 아마 있을까 여기. 맞아 이런 데 있더라고. 보통 하면 다 지하를 하지 지하를.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뭐 인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 내가 이제 해설을 하니까 유저들이 좀 주로 이런 전략을 자주 쓴다. 뭐 여기 인질 있다 그러면은 뚫는 전략이라든지 뭐. 보통 인질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이쪽에 다 철판을 치지. 다 철판을 이쪽에 치지. 거의 이쪽에 철판을 이런데 되고 그리고 이런데. 이런데 치니까 일단 확실한 건 그 팀의 대차랑 서마이트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좋고. 대처가 기능이 뭐야? 대처가 EMP 폭탄 던지는데. 아 맞다 걔가 대처를 이제 제머 아니면 밴딧의 그 전기 그거 다 없애지. 그 에임까지 싹 다 날려버리잖아. 그렇지. 그리고 보통 저런 타워 이런 건 안 써. 아 이런 건 안 쓴다? 이런 거 잘 안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데랑 아까 그 뒤에서 시작하는데 타워 강가에서 보면 저런 타워 한 개 더 있거든? 근데 거기도 잘 안 쓰지. 그런데 혹시 쓰는 유저 만나봤어? 그라즈 타워 그쪽 메인 그라즈 타워 빼고 쓰는 유저는 한 번도 못 봤어. 나 빼고. 오케이 그러면 거의 그거는 리그에서 하는 사람은 더욱 없겠구만. 그리고 샷건 같은 거 쓰면 방어팀에서 샷건 같은 거 쓰면 예를 들어 펄스 이런 거 깰 수 있거든. 이런 거 내려가는 입구를 깰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샷건을 한 3방 먼저 앞에 이거 내려가서 뒤치게 한다고? 어 3방쯤 터지거든. 그러니까 아~ 이런 데서 위층에서 이제 그거 암부시 하다가 그러니까 뒤치게 하다가 지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막혀있으면 그냥 이렇게 깨고 이렇게 그냥 도망간단 말이야. 아 오케이. 여기는 근데 우리가 공격 진영에 들어가서 또 여기 좀 위험하지. 공격 진영에 들어가서 여기 왜 위험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 뒤에 많이 숨어 있거든. 여기 숨어 있으면 바로 다 걸리는 거야. 그냥 아다리 다 걸리는 거야 그냥. 머리통 다 날아가는 거지. 공격하는 애들이 여기 그냥 이러고 있을까? 거의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수비하는 애들이 여기 숨어 있으면 공격하는 애들이 저로 들어올 거 아니야. 절로. 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머리통 다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나는 또 그리고 보통 이런 문 이런데. 아니 잠깐만. 여기 깨면 바로 그 뒷방이거든. 뒷방 이 창고거든. 아 그러네. 이 문을 그 안 막을 안 막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차장님 같은 거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타창가 설치해놓고 여기서 기다렸잖아. 이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그러면 뭣도 모르고 들어다 보면 그냥 바로 머리 날아가는 거지. 아 여기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그렇지 소리가 바로 다 들리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 공격팀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이쪽으로 아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자 가만 있어봐. 내가 좀 길을 좀 외울게. 아 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외부 지하실 계단 들어와서 창고를 지나서 거의 대부분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 그러네. 한 번에 또 들어오기 괜찮네. 왜냐하면 보통 그 철판 10개 들어가자. 10개 나오잖아.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가면 다섯 개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보통 어디 막냐 하면 이 뒤를 막는단 말이야. 이 뒤를 이 뒤쪽을 아 외벽. 외벽. 근데 외벽도 다 못 막아. 이게 6개 그치 모자르지. 딱 맞던가 아마. 아니 근데 잠깐만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목표를 이렇게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와봤자 할게 없잖아. 아니지 여기가 목표가 아닌 이상. 아니지 여기서 들어오면 들어오면 보통 그 서마이트 까고 여기서 대처가 까고 서마이트가 이런데 바로 이벽 어디야. 야 임마 형? 엔지야? 이벽 깨져 원래. 아 이거 썰마이트 깨지는 벽이야? 썰마이트 깨지는 벽이 아니라 구멍이 뚫리는 벽이야. 아 그냥 여기가 철판이 안 쳐지는 벽일 거야 아마.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이벽이거든. 이벽 아 뭔 말인지 알겠네. 이벽 근데 거의 일로 들어와서는 이제 작전을 어떻게 짜는 거야? 아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근데 이것만 깨가지고 뭐 태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 이쪽으로 깨면 여기가 바로 인질이 보인단 말이야. 여기서 바로 그 한 명이 쪼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양쪽에서 쪼는 거지. 오면 일단 첫째로 들어오면 한 일이 저기 한 명이 그냥 여기를 맞는구나. 아령방 CCTV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하나 있고. 아 오케이 하나 컷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바로 CCTV 머리 위에 깨면 분명 여기 누가 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맞고 이제 네 명이 남잖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 살았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그럼 다른 데서 이제 또 흔들어주면 되는 거야. 거의 랭게임처럼 하네. 보통 그렇게 하지. 여기가 인질전이 여기가 좀 막기가 좋긴 좋지. 이런 데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있잖아 내가 해설할 때 여기 숨어 있으면은 그걸 해설을 못해. 내가 그니까 왜 숨어 있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이제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 그렇지. 이런 데 숨어 있으면 이제 정문 바로 들어오는 정문이랑 뒷문 다 볼 수 있고. 그렇지. 내가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여기 숨어 있으면서 정문과 뒷문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으면 일로 내려오는 그 발소리. 발소리랑 여기 바로 내려오는 거. 바로 내려오는 거 계단 쪽에서 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로밍 같은 경우에는 로밍이 뭐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로밍 같은 경우 그냥 계속 움직여서 하니까. 그리고 방어 쪽 로밍 같은 경우 나처럼 만약에 우리가 저 정문에서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를 C4로 깬단 말이야. 아 맞아 여기 C4 깨가지고 여기서 바라보잖아요. 여기 딱 쫓고 있으면 나오는 거 바로 볼 수 있거든. 저기서 시작하는 애들 위치가 뭐야? 제가 저 정문 현관 시작하는 애들. 아 정문 현관 딱 시작했으면 미리 딱 한번 깨고 보겠네. 그렇지.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아마 이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총 소리가 들릴 거야. 왼쪽으로. 왜냐하면 바로 왼쪽에 그거 CCTV가 있거든.
아. 아까 전에 네가 못 맞추던 CCTV. 어. 그 CCTV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바로 총소리가 들리면 그냥 머리 빼꼼해서 그냥 쏘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그 총소리 딱 들리면 거기 여기 현관 쪽에서 시작했구나 딱 생각하고 쏘란 얘기지. 어, 그렇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좀 그리고 그 2층 같은 경우에 이런데. 이런데 깨면 계단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고. 근데요. 이거 방어에서는 깰 수가 없잖아 생각해 보니까. 방어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그냥 이거 말하는 거지? V키로 해가지고. 아이. 그냥 뭐 총으로 깬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쵸. 이렇게 깨는 게 아니지. 그냥 총으로 구멍만 내는 거지. 이해했다. 일로 와. 바로 그냥 바로 가. 일어났을 때 바로 가 그냥. 어 바로 가 그게 나. 아마 방어팀이겠지? 바로 갑시다. 그렇지. 공략이나 팁 같은 것도 많이 말해줘. 해설도 중요하지만 해설 입장도 생각해주면 좋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니까,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긴 보통 아이방 작업실을 많이 하겠지? 아니면 거의 아이방 많이 하더라. 아니면 밑에 체력 단련실이나 차고, 이 둘 중에 하나 많은 거야. 아이방을 한번 해보자. 체력 단련실인 차고는 아까 많이 봤으니까. 중간에 거실 체력 단련실은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1층이랑 그거 지하랑 1층이랑 같이 있는 데니까. 아 오케이. 여기 하면 일단 폭탄이 두 개. 여기 아기 방이 하나랑 여기 공사 중인 방 하나랑. 저택에서 폭탄 전에 1층 하면은 지하 1층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딱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2층에 요 두 개. 아니면 내려오면 지하 하면은 지하에 두 개 있던가? 아니면 그 여기 한 개 있고. 아니면 여기 한 개 있고. 이렇게 두 개 있거나. 아,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아무도 안 쓰지 거의 여지가. 그치. 그리고 이 방에 한 개랑 저기 이 방에 여기 보트. 그거는 뭐 랜덤이야? 하고 이 방에 한 개. 아니 세 개야, 딱 세 개. 폭탄전은 딱 위치가 딱 세 군데야. 방금 내가 말해줬던데 세 군데. 지하에 저렇게 있던가? 지하랑 1층 있는 데랑 지하 있는 데는 하나는 겹치는 거네? 이 방이 그러니까 겹치는 거지. 이 방 자체가 겹치는 거네? 예리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만약 그 체력 달라신 여기 아령 방이랑 보트 방이랑 하면 보통 시작하자마자 여기 이제 저 뒤를 다 막고. 여기 그러면 여기. 그럼 만약에 니그를 했어. 내가 다 해설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지하 1층을 고른 팀이 있어. 그럼 또라이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지하 1층이랑 1층이랑 있는 방을 하면 또라이란 거지. 그러니까 지하에 두 개가 있는 방이 있고. 그러니까 지하랑 1층 있는 거를 고르면 또라이야? 또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야. 개또라이. 그렇게 고르는 팀이 있으면 그걸 또 쉴드를 쳐줘야 되나 했어 내가. 네, 그 쉴드 쳐줄 필요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지겠다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예. 보면 이제 이 방이랑 이 건너편 방. 아 오케이. 이렇게 뚫어 놓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거 총으로 이런데 딱 들어오는 구멍 있거든 여기. 없으면 저기. 형 가만 그러고 있어봐. 아까 그 자세. 이게 또 월샷 되네 또. 월샷은 되지 당연히.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쪼고 있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데 쪼고 있지. 이런데서 방어로. 방어로 이런데서 들어오는 거 보든가.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나.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깨거든 요렇게. 그런 거 그렇게 깨도 돼. 그렇게 돼도 볼 수 있어. 볼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한 군데 뚫어 놓고. 요즘은 요게 대세더만. 이렇게 V키로 때리는 거 근접으로. 대세는 대세긴 한데 예전에만 이랬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했거든. 어차피 구멍 뚫렸으면 다 거기는 의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CCTV 위치가 지하에 두 개. 여기 하나랑. 오케이. 잠깐만. 지하 체력 단련실. 거기랑 여기. 차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차고. 내가 할게 돼. 내가. 오케이. 보통 차고 CCTV가 여기가 많이 터졌다고 가정하잖아. 여기가 터지면 저 CCTV로 이 밖을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스캔도 해줄 수도 있네. 오케이. 그렇지. 가끔 밖에 있을 때 이상하게 스캔이 되는 거야. 외부 CCTV가 깨졌는데.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저거. 이거야. 오케이. 이거 이제 펄스 같이 샷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뭉개고 나갈 수도 있어. 왜?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보통 그 기관총 캐릭터들은 움직이기 힘들거든. 총알 암만 써봤자. 샷건 등 캐릭터. 아, 그러니까 지가 방어대 깨고 나간다고? 그렇지. 저 문뿐만 아니라 다른 문도 가능하다는 거지. 밖에서. 펄스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여기 샷건이 주방에 하나. 갑이야. 주방에 하나. 자신이 스캔이 가능한데. 주방에 하나랑 여기 현관 들어와서 현관 머리 위에 하나. 여기 현관 머리에 오케이 여기 난다. 그렇지. 보자. 아마 이 맵이 여기가 끝일 거야. 안은. 아 오케이. 그리고 밖에 두 개하고. 밖에 세 개 하나. 아까 그라드 타고 저쪽이랑. 밖에 두 개 아니야? CC2포 거의 밖에 두 개던데. 그러니까 저 방금 나가서 왼쪽에 거랑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거 이쪽에 거. 잠깐만. 여기. 여기? 보통 CCTV를 맑게고 시작하지 이쪽에 이런 데서.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2층에 지금 우리가 아기 방에 있잖아. 그러면 보통 그 그라즈 같은 애들이나 멀티한 애들 이런 데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외곽에. 아 잠깐만 또 여기도 있네. 외곽 지붕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아기 방을 쫀단 말이야. 거기 있어봐. 잠 아기 방이 어디야? 아기 방이 여기인가? 비 그렇지 비 지금. 지금 내가 깼는데 아니면 오른쪽이야? 맞아 네가 깼는데 맞아. 아 오케이. 기다려봐. 보통 이제 애쉬 같은 애들이 이제 문 뚫어주면 뚫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건너편 그 뒤편으로 가서 이렇게 그 뒤편에 가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 뭐 좀 많이 보이게 한단 말이야. 나 많이 보여 나 지금? 그렇지. 어깨까지 보여. 이제 머리통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 되도록이면 안 있는 게 낫겠다. 거기 있으면 이쪽이나 아니면 여기 안방. 안방을 이제 견제할 수가 있지. 거긴 안방이구나. 안방. 넘어와 빨리 뛰어와. 오케이. 나 그게 없어. 난 줄 타는 게 없어. 줄 타는 거 없어. 들어갈게. 살겠다. 화면이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보면 이 폭탄 방에는 이제 거의 한 명 내지는 두 명만 막잖아. 그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데. 작업실 이런 그치. 창고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 숨어 있단 말이야. 여기 안방이나 아니면 화장실 오지게 숨더만 진짜. 화장실 이런데. 이런 데 숨어 있으면 여기서 여기 살짝 45도로 내려다보고 총을 한번 쏘면. 잠깐만 거기 있어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샷건이라서 구멍이 크게 뚫리는데 기관총 같은 경우 구멍이 작게 뚫린단 말이야. 아 거기 뚫고 현관 문 보는구나. 현관 쫄 수 있고 아니면 저기 당구대 있는 방에서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어. 아 그러네. 좋네.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창문 깨면 여기 현관에서 시작하는 거 볼 수 있고. 형 좀 치워봐. 여기서 그거 E로 눌러서 E로 눌러봐. E를 누르라고? E 눌러서 고개 빼고 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저쪽 왼쪽에 저기서 시작을 해 보통. 현관에서 시작하면 그 위치인 거야. 현관에서. 오케이. 그럼 이제 거기서 볼 수 있고 아니면 뒤에 안방에다가 여기서 보는 사람도 꿀팁이네. 보고 있으면 이런데 이런데 끝에 딱 깨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뒤쪽에 시작하는 거, 저쪽에 시작하는 거 바로 볼 수 있는 거. 오케이. 내가 가끔 시작하자마자 헤드 날리잖아. 저기는 시작 지점이 아까 저긴가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데 계단 올라갔던데 선착장인가? 아니 선착장 말고 뒤에 외길 어디야 저기? 외길인가 아마 그럴 거야 저기가. 그래? 나 저기 저긴 한번 나중에 봐야겠네. 선착장은 밑에 일로 와봐. 선착장은 여기서 쫄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아까 보통 선착장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럼 지하에서 시작. 우리가 지하에서 만약에 지하에 폭탄이 있어. 그럼 상대방 거의 99% 선착장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딱 때리면 끝에 이만큼 빠지거든. 여기서 이렇게 빼꼼 쳐다보면 바로 요 밑에 올라오는 거 다 보여 그냥. 자 이제는 뭐 봐도 되니까. 아 그러네. 바로 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아 그러네. 선착장 오면 딱 여기서 오른쪽만 살짝 깨고 딱 여기서 바로 총 쏴주고. 그리고 그거 인지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보트방 바로 옆방에서 시작하잖아. 인지전이.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트방에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리잖아 만약에. 또 여기서 까 뒤치기가 이게 뒤치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 제가 그런 거 좀 많이 알려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와 지리네. 그럼 바로 여기 바로 외벽 깨면은 그렇지. 와 이렇게 바로 뒤치기가 가능합니다. 나 이해했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나 진짜 와
아 이러니까 이러니까 쌍욕 나오는 거야 게임마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이런데 이런데 그라즈가 이렇게 숨어있거든. 아 그러면 뒤치기가 다 죽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형이 죽는 거 많이 봤어 나.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아 그 내려갈 때 한번 봐야겠구나 저기를.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뒤치기가 가능한 거지. 뭐 저 템은 거의 이 정도야 이 정도. 아니면 또 여기. 그리고 현관. 현관에 오면 여기서 쫓는 애들 있거든. 여기서 2층 하면 여기 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창문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이 난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여기 아 그 노둘리가 많이 그러더만. 어 일로 와봐 일로. 아 가만 올라와봐. 여기서 바로 딸 수 있지. 여기서 이 창문으로 바로 딸 수 있어. 아 그럼 저기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딸 수 있지. 어허. 그리고 이제 애기방. 애기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들어온다. 여기서. 어. 여기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쪽에서 이 계단으로. 잠깐만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맞아. 여기에 좀 안전해 보여서 많이 들어오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뒤치기가 가능하지. 안방에서. 한방에서 바로 이렇게 뒤치기가 가능한 부분. 그러네. 아기 방은 안방에서. 어. 아이가 아파 엄마 아빠 안방에서 일어나서 딱 찾아본다. 오케이. 외웠어. 일단 이 메모는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아, 잠깐만 걔들 완벽하다. 그러니까 형이 인생이 개 간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잘한다. 사람 빡치게 하는 거 진짜로. 딱 뒷목 잡는 각이거든요. 딱 그 진짜 제가 한번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진짜 게임할 때 어디서 뒤치기 오나 딱 그런 거거든. 시작할 때 나는 딱 나오자마자 죽거든. 원래 룬형이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딱 두 명씩 죽여. 그게 걔네들이 알고 죽는 게 아니야. 뒷목 잡고 죽는 거야 몰라서. 이런 거네요. 예, 저 형이 잘하는 게 아니라 간사하다 성격이. 좀 많은 걸 배웠네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제 해설할 때 만약에 이제 저런 플레이를 좀 이제 보여주시는 유저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래서 저러하다. 저기에 왜 위치했다.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예.